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어제 제가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늦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지난번까지는 경상북도에 있는 물건을 소개해 드렸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전국을 한 바퀴 도는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강원도 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을 오늘 하고 또 금요일에 한 편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춘천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음식점, 1층은 음식점 근생이고요. 2층은 주택. 이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52,121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2월 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395-3번지입니다. 김유정역 앞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억 8,344만 3,23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3억 3,841만 원입니다. 물론 이 가격이 조금 더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셔서 현지 조사해 보시고 응찰하시면 되겠죠.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31제곱미터 약 10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02.64제곱미터 121.8제곱미터입니다. 2012년도에 건축된 약 1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권리 분석을 보면 권리를 보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을 분석해 보면 지목은 대지고요. 이곳은 도시 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상대 보호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55,100원. 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반 건축물이 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건물을 불법으로 늘렸다 이런 것이겠죠. 네. 보시면 뭐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이 이제 춘천이 되겠습니다. 춘천에 의암호가 이렇게 있고요. 춘천 시내가 되겠습니다. 경춘선이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지내가 있습니다. 여기가 강촌역, 김유정역, 남춘천역, 춘천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바로 이곳 김유정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물건이다. 춘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사진으로 좀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었고 위에는 이제 소양호가 되겠죠. 네, 이곳이 이제 김유정역이 되겠습니다. 경춘선이죠. 김유정역 앞에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김유정역 바로 앞에 있죠. 네, 이곳에는 닭갈비집, 막국수집, 춘천의 명물이죠. 춘천의 닭갈비와 이런 집들이 있는데 바로 그 닭갈비집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주택이죠. 네, 보시면요.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바로 있는 이 주택이 오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죠. 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현재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조하셔야 되겠죠. 저 뒤에 있는 주택 있는 부분만 경매 물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물건만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로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이 되어 있죠. 뒷부분을 보실까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여러 부분에 위반 사항이 있어서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장은 사이딩이라는 재료로 되어 있죠. 네. 멀리서 보면 이 주택이 되겠다. 이 상가주택, 근생주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네. 닭갈비 집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이 되겠고요. 네,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죠. 네, 측면이 되겠고요. 네,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시의 부분이 많이 있죠. 본 건물이 되겠고요. 위에 필요에 의해서 뭐 창도 달고 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허가 부분인지 아닌지는 여기서는 확인이 되기 좀 힘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들어가는 주 출입구죠? 네, 2층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만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이번 경매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역에 있는 그 근린생활시설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